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되는 거, 아, 이 차라리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낫네요, 그러면. 새로 되고 있는 거예요. 되고 있는 거예요? 좋은데, 고정이 안 돼요? 미치겠네, 고정이 안 돼. 어디 가세요? 뒤에 있는 사람들 보여줘. 어떻게 보여줘야 돼? 이렇게, 자, 이렇게 왼쪽으로. 뒤에 생일인 선수, 우리 샌드박스 펀치 생일 축하드리고요. 자, 이쪽은 논리. 이제 연예인 구창석 닮으세요. 네, 되게 닮았어요. 그리고 이쪽은, 네, 숨어 계시죠? 매니저님입니다. 왜 숨어 계시는지 모르겠고요. 네, 이거 제가 어디를 보고 있어야 제가 이걸 보고 있는 거죠? 여기요? 아, 여기를 보고 있어야 돼요? 어려운데? 근데 이거 좀 팔이 아프네요. 이거 약간.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외동차지 마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나 패스 너무 띵똥 앞에 타프하게 먹는 거야? 아, 저희 띵똥 앞에 먹었어요. 인터뷰 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방탈출 카페 갔다 오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 거기 본부장씨. 거기 있는 거 김지현처럼 만들고 싶었어요. 아, 진짜요? 아, 칭찬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생일이신 손민혁 펀치 선수. 자, 오늘 방탈출 카페에 다녀오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팀에 재현이가 있어서 너무 쉬웠어요? 아, 알아요. 저도 시간이... 친구가 정말 잘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왜 하는 거냐? 자, 우리 분석가 히포 오늘 방탈출 카페 다녀오셨죠? 어떠셨나요? 되게 어려운 걸 아셨는데. 그러니까 난이도 상관없이 내가 눈이 안 좋아서. 눈이 안 좋아서? 아, 눈탓. 이게 눈탓도 한다. 아니, 어두워서 안 보인다니까, 나. 어두워서 안 보인다. 나 매직으로 써진 숫자가 안 보여. 안 보인다고? 어. 안 보이는 게 이상하잖아. 이거 아니었지? 형 탈출했거든. 아, 형이랑 같이 했어요? 어. 아세요? 아, 그렇다고 하네요, 일단. 네. 자, 일단 샌드박스 비주얼 담당 서민 선수. 오늘 가장 어려운 거, 이제 히포랑 대우비 형이랑 같이 했는데 어떠셨나요? 안경까지 벗고. 일단 샌드박스에서 최고 아웃, 뭐야, 얼굴로 치면은. 아, 최고 아웃이다, 아웃. 최고의 아웃. 미쳐버렸죠? 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스였고요. 에이스였고요. 나머지는 떨궈지. 한 분 빼고 트롤밖에 없었습니다. 네, 한 분은 눈이 안 좋았고. 아, 오케이. 한 분은 이상한 걸 긁었고. 뭔 소리야! 아! 정확히 등 긁어야 되는데 막 배 긁고. 정확히는 긁은 것도 아니야. 쑤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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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디를 사실 긁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쑤셨어. 넌 잘했어. 난 잘했어. 원래 항상 본인들은 다 잘했다고 하긴 해. 난 에이스였어. 에이스였어. 잘한 거야. 그 끈기를 가지고 꾸준하게 돌려야 되는 게 있는데. 아~ 그거를 끈기를 갖고 꾸준하게 돌렸어. 맷돌 열심히 돌렸다. 어이 하지 않아. 꾸준하게 돌렸어. 내가 있었기에 탈출한 거야. 강범현 씨. 안녕하세요. 누구야? 다섯 명 누구야? 빨리 손들어. 자, 오늘 방탈출 카페 방송사인데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늙어서 힘들다고요? 광합체는 비슷한 또래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자, 오늘 이제 페이트 유수혁. 오늘 방탈출 카페 다녀오셨죠? 제가 질문할 게 없어서 이것만 지금 한 열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제가 친구가 없어가지고. 친구가 없어가지고. 저희 다 같은 친구 아닙니까? 아이, 그건 맞게 하는데, 진짜 친구가 없어서 처음 해봤는데. 아, 그때셨군요. 아, 네. 무슨 소리예요. 저희랑 첫 번째로 한 게 정말 뜻깊은 거 아니겠어요? 아, 정말 좋죠. 아,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처음이었는데. 네, 그죠.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운 강을 해가지고. 시작부터 같이 한 사람들이 좀 어떻게 잘 캐내주지 않았어요? 이게 그 정구찐님이랑 그 루트 선수랑 같이 했는데, 저분들이 초짜여가지고. 저를 좀 이끌어줄 그래 좀 되지 않았나. 안 되지 않았나. 솔직히 저희 셋 다 비슷한 거라 생각하거든요. 아니, 초짜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 들어갔어요? 저 쉬운 거 달랜 사기당했어요, 진짜로. 아, 맞아. 약간 숫자가 좀 바뀌었다. 쉬운 거 달라 했는데 가니까 이제 두 번째로 어려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기 보이는 이제 메이저님이 이제 정말 잘한다고 하셨는데 가장 어려운 걸 들어가셨대요. 본인이 이제 소감도 얘기 안 해주시고 도망가시고. 자, 어떻게 얘기 이제 한마디만 해주시죠? 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본인의 실력이 아니면 오늘 난이도가?
난이도가? 난이도가? 네. 근데 이거 잘 나오고 있나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안 보이죠? 제 앞머리밖에 안 나와요. 앞머리밖에 안 나온다고요? 아, 그래서 이쪽을 보고 계셨군요. 아, 아쉬운데? 아, 일단 가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생각해보세요. 아무 말 해야 되거든요. 아시겠어요? 아무 말. 오늘 날씨 참 덥네요. 진짜 뒤지게 더워. 욕밖에 나오지 않아요. 죽을 것 같아요. 5월달에 계속 주말에 휴가였잖아요. 네. 뭐 했어요? 아, 저는 또 뼈아픈 질문이 있는데. 아, 저 같은 이제 스티코모리는 이제 그냥 안에서 애니 보고 그냥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아, 진짜 인터뷰할 사람이 없어요. 아, 신입 유튜버라고 이거 다 도망가시네. 나 100만 구독자 될 사람이야, 이 사람들아. 아, 그때 되면 안 죽죠. 그때 나중에 괜찮으니 그때 되면 안 죽죠. 아, 다 매정하네. 원래 이런 건 떡잎부터 알아보고 딱 아는 척 해야 되는데. 인터뷰 처음이시죠? 예, 그렇죠. 문검수 씨. 오늘 철수가 답해. 소감 한 말씀만 좀. 제발 부탁드릴게요, 제발. 소감을 제대로 말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몇 번째 이거를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것 같은데. 네? 네? 뭐가요? 저는 아, 그냥 다 똑같아요. 아, 싫어요. 아, 빨리 제발. 도착했어. 도착했어? 도착했어. 목전 방송. 제발 말해봐. 야, 애벌레 하는 게 아닌데? 몇 살이세요? 아, 저 목젖이 왜 두 개죠, 근데? 아, 한 명 더 들어가 있는데? 야, 빨리 나와! 빨리 탈출! 아, 내가 가야 되는데. 얼마나 해요? 한 시간 좀 넘지 않나? 7시에 밥 먹잖아. 2시간 반 할 것 같은데. 아, 이거 왜 이렇게 재밌냐? 이게 뭔데 재밌냐? 지금 소소한 행복을 찾았어요? 소확행. 기다렸다. 약간 이렇게 무료하고 심심할 때,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찍어주는.